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연작 시리즈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애. 오늘은 특히 아마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3.1 운동과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기획한 인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부각시키는데, 오늘 뉴데일리 신문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해 주실랍니까? 네, 오늘은 그 3.1 운동에 대해서, 올해 102주년이 됩니다만은 3.1 운동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제 책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량, 예, 그게 좀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에 대한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그러면은 보통 그동안에 우리들은 민족 대표 33인, 예, 그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개한 걸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보통 그때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지탄하면서 국내에 그 파장이 일어나서 희망을 품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33인이 모여서 3.1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예, 그것만이 아니라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이 나오자마자 이승만이 서둘렀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세차게 일으켜줘야만 국제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대한민국 독립의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래서 밀서도 보내고 밀사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들이 우리 3.1운동 역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3.1운동 역사는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제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예. 화면을 1번 화면입니다. 네, 이승만이 당시 하와이에 있었,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승만 박사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기획자다, 기획자. 이런 제목을 붙였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열어주시죠. 예, 2장을 열겠습니다. 가만 계시 보시죠. 여기 조금 이렇게. 네. 조금만 윌슨 계시죠.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예,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로 2차 대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정작 2차 대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1차 대전입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민족 자결주의를 설명하는 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 1차 대전의 시작과 끝을 간단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화면에 써 있는 대로 윌슨 대통령 선언이 나온 게 1918년 1월 8일 미국 국회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나온 거죠. 예. 그 연두교서 14개 항 중에 민족 자결주의 항목을 보고 이승만이 무릎을 치고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족 자결주의는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윌슨 총장, 당시 윌슨 대통령은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윌슨 총장과 아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윌슨이 이승만 박사를 귀여워해 줘가지고. 그때 수없이 이승만이 주장한 것이 약소민족 해방론이었습니다. 거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대통령이 된, 윌슨이 대통령이 된 게, 이승만 박사 파기를 받고, 3년 후니까, 3년으로. 그때 대통령이 됐어요. 윌슨 대통령이 둘이서 나누던 약소민족 해방론이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로 드디어 전 세계에 공포된 것입니다. 이 자결주의를 하게 된그 배경, 이것이 세계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을 간단히 훑어보죠. 여기 써 있듯이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명 그 공산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밤의 말입니다. 에릭 홉스범의 그는 물론 그 공산주의가 이 1차 대전으로 세계화가 된, 그 역사의 의미를 부여한 말이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1차 대전을 계기로 세계사의 문명사적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1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라예보의 총성. 기억나시죠? 사라예보는 어디 있느냐? 발칸반도 북쪽에 세르비아의 수도죠. 이 세르비아라는 지역은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라예보의 통성,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의 왕의 계승자, 페르디난트 왕자 부부가 방문했어요. 그때 세르비아 독립 운동단체 멤버인 총장, 19살 난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이 친구들 두 명과 함께 셋이서 이 부부를 이 페르디난트 왕자를 죽이자. 몇번 실패하는 중에 우연히 그야말로 우연입니다. 그 왕자가 탄 마차 길을 잘못 들어서 지나가는 길목에 이 19세 대학생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가 마차가 나타나니까 즉각 달려가서 총을 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죠. 당시에는 보도 사진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대라서 그 신문에는 그림으로 사진 대신 그림으로 많이 보도하던 시절입니다. 마차를 향해서 검은 양복을 입은 청년이 총 쏘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태리의 당시 이태리 신문이 보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6월 28일, 왕자 부부가 사망하고, 오스트리아는 즉각, 세르비아에게, 치우 통첩을 하죠. 7월 28일까지, 이러이러한 조건, 응하라. 결국, 28일, 세르비아가 다 응하고 핵심 조항 미끼를 불응하니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914년 7월 28일 전쟁이 발발하죠. 이 전쟁이 너도 나도 참전하면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으니까 동맹국 그룹 대 연합국 그룹. 유럽 세계가,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 이게 최초의 편싸움입니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선전 보고하니까 즉각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국 독일이 참전하고 또이 발칸반도 슬라브족을 돕고 있던 러시아가 참전하고 뭐 영국, 프랑스, 벨기에, 저들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동맹국은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국하고 거기에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죠. 오스만 지국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연합국은 누구냐 하면은 이쪽에 영국, 프랑스, 또 벨기에, 또 반독일, 독일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나라들이 동참하게 되고, 동양에서도 일본이 즉각 한 달에 참전합니다. 일본은 당시 용일동맹국이었어요. 영국이 참전하니까 우리도 참전해야 된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일본은 참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하니까. 그랬는데도 일본이 참전했어요. 참전하면서 즉각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남양군도를 점령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남양군도. 그리고 중국 산둥반도에 있던 칭다오 거기 독일 좋죠. 주차지가 있는데 그것도 점령합니다. 이렇게 영토 확장에 나선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이용해서. 또 동시에 중국도 참전합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관망했죠. 왜냐하면은 먼로 닥터린 있죠. 미국의 국주의. 미국이 독립한 이래로 유럽 강대국들은 아메리카에 손대지 마라. 뭐 같이 우리도 유럽 문제에 손대지 손대지 않겠다. 않겠다. 이런 고립주의를 쭉 유지해왔기 때문에 관망을 하다가 전쟁 난지 3년 뒤, 1917년에 참전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잠수함에 영국 상선이 격침됐는데 거기 미국인이 100여 명이 함께 죽었어요. 또 독일이 멕시코한테 미국 바로 접경 국가죠. 멕시코한테 미국을 공격해주면 이런 좋은 조건을 주겠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도록 선동하는 그런 비밀 문서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생명을 복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에 따라서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이 참전하니까 유럽 전역에 걸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쟁의 전환기가 왔죠. 그래서 1800 8월입니까? 독일이 결정적인 패전을 해서 11월 11일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 전후 처리를 위해서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로 6월 달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차 대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1차 대전은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었다라고 누가 말했듯이 종래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으켜놓은 무수한 과학기술, 그에 따른 무기 개발,
이런 것들로 그동안에 각국이 무장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째로 1차 대전에 전부 쏟아부은 겁니다. 차원이 다른 전쟁.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큰 전쟁이 없이 한 100년 가까이 지내던 나라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경쟁적으로 개발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달라든 겁니다. 최신 무기가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빚어낼지를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막 옛날 전쟁 생각만 하고 덤벼들었다.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새로 개발된 전술, 참호전, 참호를 파고 참호전. 지구전을 벌이는 새로운 폭탄과 새로운 비행기와 전투기와 가스전이 이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 탱크가 이때 처음 개발되고 잠수함도 새로 개발되고 온갖 무기, 기관총이 또 이때 본격적인 기관총이 등장하고 모든 전쟁사에 관련된 전술과 무기와 이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더큰 전쟁을 예언한 전쟁이다. 그 말대로 1차 대전의 참혹한 결과가 20년 후에 이차적이 되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죠. 그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는 독일 연합국으로부터 엄청난 배상 배상. 요구를 받아서 유사의 조약에 의해서 그 부담감에 완전히 파괴된 국가 경제 재건에 그렇게 허덕일 때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이 히틀러의 나치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패전국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 오스만 제국, 이들은 전부 왕정이 끝났어요.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이 들어섰어요. 왕가들이 전부 몰락해버린 거죠. 국토가 몇 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약소국들은 이때다. 민족주의 열풍이 불어서 독립투쟁에 다 나섰어요. 특히나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가 세계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약소국들이 전부 독립을 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윌슨 미국 대통령은 약소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지만 연합국들은 자기들이 가진 식민지를 조금 더 내놓기는커녕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전부 나눠 먹습니다. 우리 땅은 내 거, 적의 땅도 내 거. 결과적으로 윌슨이 그때 부르짖었던 국제연맹, 세계 평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제연맹을 결성하자 했던 그 국제연맹안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국에서는 정작 국제연맹안을 내놓은 미국 본국 국회에서는 부결시켜서 미국은 가입을 못합니다. 격동의 시대죠. 일본은 실속을 단단히 차렸죠. 남양은 섬들, 그 섬들을 둘러싼 그 드넓은 태평양 바다, 자기 영예가 되고. 이 남양군을 언제까지 유지합니까, 일본이? 2차 대전 패전까지. 1951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완패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제약. 그 강화제약에 의해서 이 남해안군도에 일본이 점령했던 독일영토 이거를 토해내게 됩니다. 미국이 차지하죠. 한국은 윌슨의 민족장애주의에 의해서 분기했던 독립운동은 그대로 좌절됩니다. 일본은 연합국 승전국이거든요. 승전국은 영토를 식민지를 조금 더 내놓지 않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리하여 3.1운동이 왜 실패했는가? 국제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최악의 유산, 최악의 음모랄까요? 이거는 독일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운동가 레닌 둘이가 합작한 러시아 혁명입니다. 1917년. 1914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러시아는 당시 짜르 황제가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1896년 2월에 왕비, 민비를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하죠. 아관 아관파천. 파천. 그때 황제가 니콜라이 2세죠. 그 니콜라이 2세가 1917년 2월 혁명으로 혁명합니다.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더욱 극심해진 이 핍박에 못 견뎌서 군인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겨나죠. 2월 혁명입니다. 2월 혁명 결과 트렌스키 정부가 들어서죠. 공화정. 최초의 러시아 공화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나아질 게 없죠. 이 공화정도 계속 1차 대전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붙이니까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다 찬스를 노린 것이 스위스 취리히에 망명해 있던 왜니? 레닌입니다. 레닌과 볼셰비키 일당 30여 명이죠. 여기에 차가는 것이 또 독일입니다. 독일 빌헬름 2세 황제는 러시아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동부전선이 광범한 동부전선이 러시아군 때문에 이 서부전선까지 양면작전하기가 너무 힘들지 러시아를 빨리 패배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레닌을 이용하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독일의 극비작전, 레닌의 봉인 열차, 그 열차 사진도 보이죠. 이것은 뭐냐면 레닌을 원래 입국시킨 거예요, 러시아로. 그래서 혼란에 빠진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종식시켜 종전 협상을 하는 거예요, 독일과 레닌이. 그래서 스위시에서 독일 북부 한국까지 아무도 모르게 봉인 열차를 제공합니다. 이 열차에는 레닌하고 볼셰비키 일당이 탑니다. 열차가 지나가는 역마다 아무도 이 열차에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독일군이 호송을 합니다. 이게 봉인 열차예요. 시일드 트레인. 그리하여 레닌은 독일 북쪽 항구에서 배를 타고 스웨덴으로, 스웨덴에서 기차를 타고
스칼디나 반도를 쭉 종북 북쪽으로 동반해서 핀란드로 핀란드를 쭉 내려와 가지고 드디어 러시아 수도 페테르부르크 당시 상 페테르부르크죠. 세인트 피터스버그 영어로 그 왕도 거기에 창립합니다. 그이 드라마는 그동안에 수많은 책은 물론 작품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레닌그라드에 있는 상페테르부르크가 나중에 레닌이 집권하고 나서 레닌그라드로 이름을 바꾸는데 거기에 핀란드역이 있었어요. 핀란드역에 내려서 4월 달에 내려서 4월 폐지를 발표하고 전쟁 반대 볼셰비키 혁명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10월 달에 10월 혁명이 일어나죠. 레닌이 러시아의 공화정을 무너뜨립니다. 상페테르부르크가 항구예요. 예. 항구 밖에서 군함에서 공화정 의회 건물을 향해서 대포를 쏘죠. 한포 사격. 꾸짖습니다. 그렇게 볼셰비키가 집권하고 나서 공산주의 혁명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고 나서 독일과 합의했던 대로 독일과 조약을 맺습니다. 강화조약. 그 조약에 의해서 레닌이 러시아의 영토를 상당 부분 포기합니다. 포드, 발트해에 있는 발트 3국, 엄청 많이 포기하죠. 그러고 보면 이 레닌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국제 간첩이고, 간첩이네. 매국노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독일의 레닌에게 제공한 자금이 지금 유로화로 환산해서 7,300만 유로, 달러로 하면 8천만 달러가 넘죠. 엄청나네. 그 이후에도 레닌은 독일에게 계속 자금 요구를 합니다. 독일은 레닌한테 뭘 요구하느냐? 니콜라이 2세 와이프가 알렉산드라인가? 그 황후, 그가 독일 제후국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렉산드라와 그 자녀들을 독일로 송환시켜달라. 얘는 건강에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4천만 달러인가? 아무튼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 그렇게 신경이 할 때에 독일이 알아버렸어요. 무슨 알았느냐? 예린이 이미 주겠다. 지방에 유배되어 있었던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 그 황제 일가족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 제거해야 할 특권층들 모조리 집단 학살한 뒤였습니다. 다 쥐어놓고 독일한테 돈을 달라고 졸라댄 거예요. 이걸 알고 독일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운명의 장난이랄까? 잇따라서 독일에서도 반란이 납니다. 항구에 있던 해군들이 무리하게 출동을 시키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반란을 일으키고 그에 호응해서 러시아 백성들이 또 같이 일어납니다. 아주 독일 백성들이. 결국 빌헬름 2세도 쫓겨나고 공화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 세계 2차 대전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왕정을 전부 폐지시키는 전쟁이었어요. 결국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국제사회에 적도 없고 동지도 없고. 그런데요. 예. 그 가장 좋은 본보기 하나가 독일과 레닌의 합작과 결별. 레닌의 사기극도 들통나고, 소련은 레닌은 영토를 포기한 대신 권력을 잡았고, 권력을 잡았는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란군들, 그때 백군 적군 싸움이 있었죠. 거기에 독일 보고 도와달라니까 도와주지 않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공산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레닌이 주장하는 국제공산화, 커민테른. 레닌의 커민테른이, 제1차 커민테른이 언제 결성되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1919년 3월 2일 날 모스크바에서 결성됩니다. 국제공산당이 출범하는 거죠.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띠고 1919년 3월 2일 날 출범해요. 3월 2일은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날입니다. 하하. 서울에서는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모스크바에서는 세계 공산화 운동이 본격 출발합니다. 출범한 겁니다. 이게 베르사유 종전 협정이 체결되기 석달 전입니다. 이렇게 세계 공산화를 서둘렀어요. 여기 사진 하나가 또 있네요. 열차 밑에 있는 사진은 저 열차에서 내리는 레닌을 환영하는 러시아 볼셰비키들입니다. 이 1919년 3월 2일 날 출범한 세계 공산당. 이 공산당이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복시키는, 공산화시키는 공작에 돌입하죠. 또그 후계자 스탈린은 좌우합작, 한반도 분단, 6.25전쟁까지 일으키고 죽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1차 대전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알수 있지요. 다음 장을 보시죠. 아까 표지 제목에서 제가 이승만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기획자다 하고 내놓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웅변해주는 증거들이 맞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민공동의 시위 정치의 원조, 운동권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이승만, 청약 이승만. 그 이승만이 일선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드디어 때가 왔다. 조국의 동포여 골기하라. 이런 밀서와 밀사를 보냅니다. 여기 책 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인천 김성수 선생이 남겨놓은 증언들을 담은 책, 김성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에서 출판한 책, 그 내용에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편한 이승만 현대사 의대 3년에 소개한 중에서 간단히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당시 인천은 28살 청년으로, 중앙학교를 인수해서, 그걸 경영할 때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에. 1918년 12월 어느 날, 독일이 항복하고 한달 뒤죠. 예. 12월 어느 날, 워싱턴에서 재미 동포들과 구국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남 이승만이 밀사를 보내왔다. 밀사, 비밀 사절이죠. 이 밀사가 내놓는 편지를 보니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파리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상황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해주기 바란다. 이런 밀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그 현상윤, 송진우 이런 세 사람이 논의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밀슨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모두 다 이승만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일신의 지휘자니까 두 사람이 힘이면은 뭔가 독립의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주저주저하고 있던 참인데 밀사. 이승만의 밀서를 보니까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결단을 내려놓아. 여기 써 있기를 거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표는 확정되었다. 그러나 묘안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승만의 그 밀서를 가져온 밀사 말이 지금 가장 조직이 잘돼 있는 것은 종교 세력들 뿐이니까 기독교 조직과 또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천도교 조직. 천도교는 재정적으로도 가장 풍부하다. 그러니 종교 조직들을 총동원해서 해보자. 그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즉각 천도교 접촉을 시작했어요. 이 김성수가 소유한 이 중앙학교 교장이 7인 천도교 손병희의 직계 실세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제휴하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 4.1운동사 책들을 보면 천도교가 앞장서서 다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자기들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서로 관계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책은 20대 초반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던 여성 독립운동가 승당 이명신 여사. 이분이 독립운동 회상기 책을 자기 자서전을 남겨놨죠. 제목이 나의 사주쟁사. 거기에도 거의 비슷한 이승만 밀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승만이 밀사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연락망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조직 동원 운동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쫙써 있습니다. 주로 이 지하 운동단체 멤버들은 행상을 가장했다고 그래요. 행상을 가장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협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이영진 여사가 20살 처녀로서 전주 어느 학교 교사였는데, 교사 소통립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행상에 찾아와서 결국은 이수만 밀서를 보고, 이 밀서가 이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겨울철이라 중국에서 밀서를 가지고, 압록강이 얼어붙었으니까, 건너 왔노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중국과 일본까지 다 전달이 되어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런 기록보다도 이승만 본인이 기록을 남길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서정주, 시인 서정주 예.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구술을 받아서 쓴 책이 있어요. 아주 귀한 우리 뒤. 화면에 보시듯이. 화면 예. 꼭대기 오른쪽에 우남 이승만전 이 책입니다. 여기에 이승만이 3.1운동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한 부분이 쫙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여러 차례 보내줬나라. 8월달에 독일이 미군한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나서부터 이승만은 뛰었어요. 도치 취할 수가 없다. 독일이 행복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와이에 들르는 그 유학생들 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독립운동 국내에서 거세게 일어나야 미국을 강대국들을 움직일 수 있다. 미국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촉구를 계속하죠. 그런데 당시 비행기가 없지 않습니까? 하와이에서 조국에 올라면은 한달두달 보통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즉 보고를 받기를 중국 동지들은 상하이에 모여서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파리회의 대표를 선정하고 김일식 대표를 보냈죠. 본국에 장독서를 보내고 일본에 김철, 선우혁, 서병호 등을 파견하고 여운형을 수련회도 보내고 연해주에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3.1운동을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3.1운동을 독립전쟁이라고 불렀어요. 대제약당 들어가자마자 미국의 눈을 뜨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전쟁, 독립선언서, 독립헌법까지 달달 영어로 외우려고 공부했던 청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독립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승만은 워낙 무력투쟁을 반대했죠. 지금 무력투쟁은 시기상조다. 여건이 성숙했을 때 일제히 무력투쟁에 나서자. 그런 외교 독립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3.1운동은 그 독립전쟁, 시위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승리하는. 그러면서, 3.1운동 계속 독려했어요. 국내에는 이상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박사의 학위를 따고 YMCA 학감으로 와서 전국에
20여 개 교회 지역에 YMCA 청년 조직을 구성하고, 또 망명길에는 동양에 가서 일본 유학생들을 YMCA 청년 조직으로 묶어놓고, 이 사람들이 전부 독립운동 주체가 된 겁니다. 동경에서는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먼저 독립선언을 하죠. 이게 28 독립선언. 이승만이 망명할 때 구성했던 동경 하구에 이 사람들이 지역입니다. 그왜 동경에서 먼저 독립선언을 했느냐? 이승만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가야 하고 간다 하고, 이승만은 이 유학생들의 롤 모델, 뭐랄까, 우리 독립운동의 기둥, 일순의 제자, 이승만이 뛰어주기를 갈망하던 청년들이죠. 그 이승만이 파리 강화회 간다 그러니까 먼저 간다고. 서둘러서 독립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서울에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기독교 세력, 천도교 세력이 더욱 자극받아서 서둘렀죠. 근데 왜 3월 1일로 정해졌죠? 3.1운동이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 날이죠. 고종이 그 음력 1월 달인데 갑자기 덕숭에서 죽었어요. 일본의 폭살설이나 뭐다 또 자살설까지 나돌았어요. 나라 잃고 통분해서 자살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자살설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껄껄 웃습니다. 그 양반 성격에 자살할 사람 아니다. 진짜 자살이라면 그건 미쳤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 장례식이 3월 3일이었고, 3월 2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은 기독교들이 반대했어요. 일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3월 1일로 정해가지고 걸기한 것입니다. 3월 3일절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그때 시위가 몇 번이나 일어났느냐, 사망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대한 설이 분분했어요. 그것을 2019년, 2년 전이죠. 국사 편찬위원회가 모든 자료를 다 쪼개냈어. 총정리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시위, 동맹 휴학, 파업 이런 것까지 합해가지고 2,464건, 사망자는 최대로 934명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승만은 만세 운동만 기획한 게 아니고, 만세 운동은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한 사진들. 시위 때문에 만세 운동 독립선언서에도 그 대목이 나오죠. 독립정부 세운다. 만세 운동과 임시정부, 이걸 한 세트로 기획한 사람입니다. 만세운동 임시정부를. 그리하여 4월 달에 서울에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하죠. 그동안 3.1운동사에서 임시정부에 관해서 상임 임시정부만 강조됐지, 한성. 한성 임시정부에 대한 것도 아주 소홀히 다릅니다. 예. 이승만에 관련된 건다 소홀히 다룹니다. 빼고 없애고 격화시키고. 그게 한국의 좌파 사학계 행태입니다.
임시정부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예. 네, 다음 장을 보시죠. 이승만이 펼친 미국의 3.1운동. 3.1운동은 3월 1일에서 3.1운동인데, 미국에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4월 동안 했어요. 필라델비아 독립선언. 필라델비아가 어떤 곳입니까? 미국의 독립선언. 초기 수도. 독립국가 수도. 그래서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을 찾아가서 행사를 벌인 겁니다. 왜이 행사를 4월 달에 했느냐? 이승만 박사가 그 전해 여름부터 계속 교국에 중국에 재촉을 해도 관광 소식이에요. 해가 지나도 새해가 돼도 관광 소식이에요. 서울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없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파리에서는 1월 달에 벌써 강화 회의가 1차 대전 종전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견디다 못해서 내가 하자. 미국서 하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박사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시민으로 의사 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재필 박사한테 필라델피아에서 하는 것을 합의하고 일을 꾸밉니다. 그렇게 열린 것이 4월 14일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의 리틀 시어터라는 아담한 극장이 있어요.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흘 동안 행사를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대한인 국민회의라고 해서 First Korean Congress 영어로 이 회의는 우리말 영어 전부 동원해가지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을 향한 독립선언이고 독립시위고 거기서 6개의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여러 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소개해드리는 건국 헌법 대단해. 대강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10개항을 발표한 것입니다. 영어로 The Aims and Aspirations of Koreans인가? 그렇습니다. 그 10개항 중에 주요 항목을 보면은 새로 우리가 오늘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하는 새로운 국가, 정부 그 형태 이걸 전부 발표합니다. 그야말로 이 정부 수립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요 임명만 안 했지. 정부의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제1항이 그겁니다. 권력이 바로 헌법 제1조예요. 나중에 이대로 다 헌법에 반영됩니다. 국민 교육이 최우선이다. 10년 동안 강력한 중앙정부 통치를 해야 한다. 아직 국민들이 일본의 식민정책, 또 500년에 걸친 사대주의, 왕정의 압제, 그 국민 정신을 국민다운 국민으로 만들려면 10년 동안 교육이 우선이고, 또 중앙집권, 통제정치가 우선이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아야 한다. 아직 국민들한테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를 맡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느냐. 그러나 어디까지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의회 우선주의. 10개항에 걸쳐서, 쫙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대회에서 우리가 세운 임시정부. 이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3월에는 러시아, 소련, 연해주 우라지보스토크에서 좌파 인사들이 대한공화국이라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대통령은 선명히 있을 만한 국무총리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상해에서 4월 11일 날또 미국에서 건너간 안창호를 비롯한 사람들이 또 임시정부를 만들고 4월 23일에는 서울에서 한성 정부가 출범하고 전국 13개 도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어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1운동에 의해서 평화적인 자유민주 시위를 통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니 이 임시정부를 세계 각국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즉시 승인해주기 바란다. 청원서를 갖고 만들어서 발송을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여기 사진이 보이죠? 시가 행진하는 사진이 맨 밑에 있고 그 위에는 그 대표자들 단체 사진이고 맨 위에 있는 사진은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서명했던 그 방에서 워싱턴에 앉았던 자리에 비스마르크가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미 임시정부에서 모든 임시정부에서 수반이거든요.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도 된다. 서재필 박사가 거기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 승인 청원서까지 각국에 발송을 하고 워싱턴에다가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국민의힘 구미위원부는 글자 그대로 구라파와 미국, 유럽과 미국의 대한민국 독립 외교를 펼치는 외교 전쟁 본부입니다. 또 미국 언론들이 인터뷰를 딱 출입했는데 그때 이승만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과 똑같은 정신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정신을 본받은 기독교 정신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 믿음과 사랑 이 정신 하에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노라. 이 인터뷰가 쫙 보도가 됩니다. 이때의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주민들이 4월 14일 필라델피아 독립선언 집회가 시작된 날을 경축일로 정하고 하와이에서 대대적인 6천 명이 넘는 교민들이 마치 국경절 잔치처럼 행사를 벌입니다. 자, 마지막 장을 보시죠. 이 마지막 장은 김구 백범 제가 지금 역할 예.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일찍 이승만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보다 사회의 주동자인 이승만보다 범 세상이니까 이 사진을 보시죠. 오른쪽이 큰 사진 태극기 앞에 하얀 조각상에 앉아있죠.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표창동에는 백범 기념관에 있는. 제가 가서 찍어왔어요. 한번 구경해 보려고.
그때 친구는 1919년 3월 초 만세운동을 거절했습니다. 백범일지에 나와요. 백범일지 표지가 보이시죠? 예. 이 책은 1976년판인데 백범일지가 처음 나온 거는 1947년 상해에서 해방 후에 상해에서 돌아온 뒤에 47년 겨울에 처음 초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본 거는 1976년판인데 거기에 보면 3.1운동에 대해서 딱한줄 3.2 만세운동에 대해서 딱한줄써 있어요. 만세 운동에 대해서 가래질을 하고 라고 돼 있어요. 가래질을 하고 평양으로 떠났다. 자기 고향에서 만세 부르자고 그러는데 가래질을 하고 떠났다. 이 가래질이라는 게 토속적인 용어인 모양인데요. 가래로 파서 땅을 뒤엎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나온 백범일지에는 이 대목이 상세하게 대화체로 또돼 있어요. 백범일지는 워낙 백범 선생이 1928년입니까? 9년입니까? 그때 임시정부 주석이 되었을 때두 아들들에게 남기는 글로 시작한 메모입니다. 그것도 전부 한문으로 썼어요. 우리말로 쓴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판하고자 쓴 책이 아니고 자기 아들들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라이프 스토리. 주요 대목만 메모한 거죠. 이것을 해방 후 돌아와서 47년에 더 추가하고 해방 이후 귀국 이야기까지 추가하고 해서 출판한 것이 백범일지입니다. 그래서 그 백범일지를 읽어보신 분 굉장히 많을 텐데 주로 그 자기의 감옥 이야기, 일본 사람 죽인 이야기, 자기 신상 변화에 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죠. 근데 1994년인가요? 백범일지가 몇 차례 출판되고 난 몇십 년 뒤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947년에 한번 나오고 또 76년에 또 나오고 그리고 한 20여 년 뒤에 20년 뒤에 1940 94년 김영삼 정권 시절인 것 같습니다. 백범이 쓴 한글로 우리말로 쓴 원본이 나왔다. 그걸 공개했어요. 누가 공개했느냐? 그 둘째 아드님이신 김신 장군 아시죠? 예. 공군 참모총장도 참모총장 하고 하셨던 분. 대사도 하고 그분이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내놨다 그러는데 그 대목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 자기 아버님 자서전이 몇 차례 출간됐는데도 왜이 원본을 그때까지 발견을 못했나? 그냥 가지고 있었나? 이 부분이 아리까리합니다. 아무튼 그 새로 나온 한글로 썼다는 그 원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3.1 만세운동을 백범 자신이 거절하는 장면, 이게 대화체로 돼 있어요. 그 한글, 백범이 한글로 썼다는 부분에.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백범일지도 있습니다마는 예. 손세일 선생이 쓴
이승만과 김구라는 그 7권짜리 두툼한 전집 있죠. 예. 거기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거기 1권 746페이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잠깐 화면을 비춰주시면은 예, 비쳤습니다. 안학에서는, 안학은 김구 선생 고향이죠. 안학에서는 청년들이 김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함께 나가서 만세를 부릅시다. 그러나 김구는 단호히 거절했다. 만세 운동은 참여할 마음이 없네.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들이 선생이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만세를 선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김구가 말하기를 독립은 만세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일을 계획해서 진행해야 할 터인저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니 자네들은 어서 나가서 만세를 부르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평양을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상해로 갑니다. 그게 3월 초예요. 3월 중에 상해에 도착을 하는데, 그리고 4월에 이제 임시정부가 상해 먼저 생긴 임시정부죠. 나중에 9월에 통합되는 임시정부가 아니고 그 임시정부에 찾아가서 안창호 선생한텐가 백범 김구가 말합니다. 이 나도 참여시켜달라. 여기 문직이라도 좋으니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백범 씨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9월달에 서울과 우라지보스톡과 상해 세 군데에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죠. 그래서 통합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9월달에 출범하죠. 9월 11일, 13일. 그때 거기서 김구는 경무국장이 됩니다. 경무국장은 한마디로 시큐리티 담당이에요. 임시정부를 지키고 청사를 지키고 청사라야 뭐 사무실이죠. 의정원, 임시정부 국회 이름이 의정원입니다. 의정원, 정부 강요들, 이 사람들 신변을 안전을 지키고 일부 간첩들이 얼씬 못하게 하고 배신자들을 잡아 죽이고 처형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백범일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장례를 계획해서 준비해야 할 터인데 만세 운동에는 난 참여 안 하지 그러니 너희들이 자네들이 가자 하고 상해로 가신 분이 3.1운동에 의해서 수립된 임시정부에 문지기 시켜달라 해서 참여하고 나중에 통합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 직을 수행하고 그리고 따라서 임시정부는 좌우 이념투쟁을 벌이죠. 아까 말씀드린 레닌이 만든 국제공산당이 대한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이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결국 백범 선생은 임정경무국장이 되었다가 내무총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국무위원까지 돼요.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중일전쟁 쫓겨서 장제석 정부 따라서 전전하다가 임시정부가 결국 막판에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난 뒤에는 항일운동을 위해서 합치자 해가지고 좌우합작도 합니다. 그때 참여한 것이 김원봉 등등이죠.
그리고 해방 후 돌아와서는 대한민국 건국 반대,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북한 김일성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 정부 세우자. 남부협상처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남부협상해야 한다. 이 정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다가 결국 한국독립당 김구 선생이 만든 독립당의 청년당원이 쏜 총탄에 쓰러지고 맙니다. 참 기구한 일생이고 열렬한 독립운동가였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까? 다음 시간에는 임시정부의 그 좌우투쟁, 레닌의 그 공산화 공작 이런 걸 비롯해서 좀더 이어가기로 하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내님 보조 고맙습니다. 네. 네, 계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좀 딱딱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학교에서 참 배우기가 힘든 그런 그 건국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또 한국의 건국과 전후와 연결된 이야기를 오늘 뉴데일리의 인보길 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강의 들었습니다. 다음 또 화요일 날 저녁에도 같은 주제로 임시정부의 이 좌우 충돌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